경주 루나엑스 골든컬퍼 예선 2차전 3주차입니다. 두 번째 주와 막 굉장히 약간 파란만장했어요. 이게 업다운이 되게 심했어요. 첫 주는 1호바, 네. 그리고 2호. 2호바, 그리고 4호바. 둘째 주 1호바, 네. 5호바, 네. 5호바. 진주와 성수기는 지금 동타고요. 네. 무의구는 약간 안전 네타차. 네타차. 네. 이번 주에도 두 분의 스코어를 맞추시는 두 분을 추첨해서 두카데 코스마 신발 한 분을 뽑아서 증정하고 그리고 제이미 위스트의 캐디팩과 보선백을 한 분을 뽑아서 증정을 할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A코스. 지금 모호가 되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네. 그렇죠. 네. 날씨는 뭐 너무 좋아졌고 정말로 야 진짜 이 테두리의 구름 이렇게 돌린 거 보고 끝내주지 않아? 너무 이쁜데 오늘 예선 통과와 탈락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울면 안 돼? 탈락됐다고? 네. 응, 안 하지. 모르는 거니까. 네, 맞죠. 자, 그럼 마지막 3주차 A코스 1번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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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홀, 파포. 네. 아,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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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아, 굿샷. 굿샷. 저탄도. 샷.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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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샷. 아, 여기는 진짜 풍경이 너무 좋네요. 스카이라인 이렇게 360도로 구름이 다 보이는 데가 진짜 좋은데. 이게 내 걸려나?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득 채워. 80m. 진주 선수는 한 105m 정도 되겠는데. 아, 바람 세다. 왼쪽으로. 또 훅이 났어요. 기분이 좀 아직까지는 긴장 조금 한 것 같고 좀 이제 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바람이 탈까? 조금 탄다. 또 갔어. 짧은 거리에서 계속. 그지? 약간 큰 것 같아요, 계속. 이거 약간 캐디 잘못 아니야? 캐디가 잘못 가르쳐줘서 그런 거 아니야? 앞바람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또 짧은 세게, 거리였잖아. 세게 들어간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80인데, 85 정도 쳤는데. 왜 계속 들어가 날까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이 하늘 봐.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아. 야, 끝내준다. 지금 구름 위에서 퍼팅하는 거잖아, 지금. 너무 타이트한데? 어프로치를 너무 못한다. 캐디님, 여기 라. 코치님 저 라이 한번 봐주세요. 한 클럽 볼까요? 이 경험이 아직 없으니까 구름이 짧으니까 퍼팅이 제일 힘들 거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쳤는데도 약하네. 왼쪽 공 하나 볼까요? 아, 바람이 탔는가 보다. 일단 현 상황으로는 거리감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이 잃는 거라던가 이제 그거에 대한 거. 그렇겠습니다. 혹시 바람?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나이스. 이 루나 엑스 골프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아. 끝내주네. 파스리. 와. 아니 저기가 영일대 아니야? 아 맞는가? 저기서 불꽃축제하잖아. 아, 맞아. 그치? 저기 영일대야. 포스코야. 보이네. 막 세게 탄다 바람. 괜찮아 그래도. 1cm. 벙커 들어간 것 같아. 벙커. 네. 아 우측에 벙커가 있어? 네. 네, 이 홀은 제일 높은 곳이라서 바람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홀입니다. 춥다 여기. 가운데를 보고 바람을 타서 홀컵 쪽으로. 됐습니다.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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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탄다. 탄다. 좋다. 간다. 좋다. 굿샷. 굿샷. 감사합니다. 여기 벙커 그렇게 많지 않은데 벙커 샷을 볼 수 있게 됐네. 샷. 근데 넣지 말아주세요. 응? 넣지 말아주세요. 이거 벙커치 먼지 다 글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바람 때문에 모블에 잘 피하세요. 바람은 굉장히 특화되겠네. 여기서 훈련하면 군산보다 바람이 더 많이 부니까. 그러니까 군산도 많이 부는데. 아 좋다. 아 기본기가 좋네 되게. 나이스. 아 굿샷. 진주가 버디로 약간 몸이 풀려야 되는데. 진주가 버디로 약간 몸이 풀려야 되는데. 올라타 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삼촌 나이스 버디. 오. 아.
마음이 돌았어. 약간 또 없다가도 생겼는데. 자, 파파이브 두 번째 홀에서 어려운 파실이었는데 네. 제 버디가 넣었어요. 그러면 저랑 몇 타 차가 되는 거예요? 한 타 차. 아, 한 타 차가 됐어? 물군도 사냥꾼이네? 그럼 진주 형은? 두 타 차. 두 타 차? 내가 이기고 있는 거야? 그럼 네 홀이 남았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할 거지만 두 분도 나를 이기려고 노력하다가 실수를 하면 진짜 벌어지는 거야. 이 바람이 부는 게 이제 변수가 될 텐데 진주 형 파이팅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뭐 지금 상태로 네. 고민하지 말고 네. 아까 파파이브에서 오겠죠? 네, 아까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왼쪽 해저드라서 가서 칩니다. 또 오케이. 아이고. 이건 위험한. 아, 이건 죽었겠다. 이건 해저드. 엄청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굿샷. 좋다. 오, 진짜. 굿샷, 굿샷. 아, 잘 쳤어. 아, 공격적이었어. 공격 성공. 아하. 공격 성공. 역시 K님이 좋아서 캐디가 짱이. 왼쪽으로 나갔는데 그래도 왼쪽이 해저드여서 그 앞쪽 가가지고 드롭해서 치면 될 것 같아. 저 앞에 한 개 있고 여기 두 개 살았네. 어, 여기서 투혼 처음 해보는데 할 수 있겠죠? 어떤거? 투혼이요. 투혼? 좀 더 왼쪽 갔으면 위험했겠다. 투혼 트라이를 해야 되냐 아니면 잘 나가야 되냐 이게 문제네. 아, 감긴다. 어? 해저드 위험한데? 또 해저드인 것 같은데? 아, 안전에 끊어갔어야 되는데. 76. 에이. 조금만 열로 왔으면 됐는데. 나 해저드 두 개 들어갔어요. 지금요? 네. 잘 친 것 같아. 크다. 큰 것 같은데. 올라왔어요? 올라간 것 같아요. 투혼 트라이. 아, 미끌렸다. 좋다. 조금 왼쪽인데, 아, 조금 왼쪽인데 바람 좀 탔는데 일단 온은 온인데 아. 여기 없으면 없는 걸로. 이 근방이었는데 그치? 이게 그럼 다섯 번째 샷이 되네. 올라간 거야? 아니, 저거 넘어갔어요. 저는 티샷이 잘 맞으면 기분이 좋고 퍼터가 안 내면 또 기분이 안 좋고 시작과 끝이 좋아야지 기분이 좋은 선수
입니다. 아, 택도 없다. 너무 짧다. 풀로 쳤어야 되는데. 29발. 빨리 도와야 돼. 도와야 돼. 감사합니다. 약하다. 너무 내려가게 신경 많이 쓴 것 같아. 나이스. 나이스. 응. 해줄게. 네. 바람이 포터를 멈췄어. 바람이 진짜. 레스 팜.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팜. 동타. 이제 갔지만 버티를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이 홀은 크릭이 굉장히 중간에 있죠.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크릭 넘기는 게 한 240, 50대. 에이코스 3번 홀에서 내가 사고를 쳤어요. 네. 해저드 두 번이나. 네. 그래서 더블 했고 전홀에서 내가 버디하고 설레발 칠 때부터 알아봤죠. 뭐. 바람이 어쨌다는 뭐 이러면서 지금 스코어는 물궁은 다시 세타차 해놨고 네. 동타. 동타 세월 남았습니다. 진주양과 저는 박빙이고요. 세타차. 네. 자, 화이팅입니다. 아이 그 샷. 이것도 지금 겨우 넘어갔다. 이거 많이 넘어갈 것 같은데? 어저께 쳐봤는데 안 보이네. 넘어갔다 나. 어디? 해저드 티보다도 못 갔어? 헤이브스 티 살짝 넘어갔어. 아 정말로? 네. 좀 약간 세게 때렸는데. 진짜 세게 때렸네. 너무 간다. 여긴 진주가 사실은 넘기기 쉬운 바람까지 불어서 캐리 200을 쳐야 되지 않나? 네. 아, 좋은 방향 선택 잘했는데. 충분하지? 아 충분하네. 아 멀리 갔다. 엄청 세게 때렸다. 이번에 100마일 나왔을 것 같은데. 굿샷. 넘어간다. 응? 다 들어왔다. 됐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헛. 135m거든요. 네, 막바람. 오르막도 있으니까 5번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괜찮다.
조금 오버돼. 약간 스트레스가 났네요. 막 바람은 왔는데 오는 됐겠죠? 전 포털은 그래도 어프로치보단 잘하니까 오니 됐길 바라면. 왜 내공은 왜 안 내려온 거지? 진짜. 아니 이런 경사인데 저 3천 공원 저렇게 다 내려오고 내 거는 걸려 있고 130 앞바람. 잘 쳤다. 바람이 어떻게 타냐? 아 굿샷 굿샷. 오, 잘 쳤다. 7번 잡았어? 네? 7번? 저 8번 쳤어요. 8번 130에 와 바람이 아 5층이네. 와 밀렸다. 확 밀렸어 바람이. 오, 저기 어프로치 어려운데 제발 길지만 마라. 오 붙었다. 내거 아닌가? 내거겠지? 어 내건가 보다. 제발 제발 무이라 제발 제발. 두 번 뺐으면 넣어야겠지 이제. 오, 잘 쳤다. 아 백스핀 먹었네. 무이리 오빠 굿샷. 고마워. 아 아, 좀 더 세게 쳤어야 되는데. 진주의 공략은 성공적일 것인가? 아까 3천 먼저 치게 하는 게 진주의 공략법이라는데 성공적이었을지. 그렇지, 저거 먼저 쳤으면 나중에 친 사람이 유리하긴 하지. 저 위치는 그렇죠. 그렇지. 땅! 아, 길다. 근데 오랜만이다. 또 오랜만 하시나? 아까 공략법이라던데 3천 먼저 치게 하는 거. 아니 그냥 라인 들켰어도 그래. 딱 들켰어도 지금 솔직하게 말해. 과연 아 짧다. 아 끝에 오르막인가? 여기 버디 팟? 바람을 신경 쓰다 보니까 날이 좀 높은 것 같아. 저는 보신데 그래도 오르막이어서. 어 좋아. 나이스 팝. 역전 당했다. 응?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성공. 판타차 역전됐지? 네. 어, 이거 안 좋다. 어, 저 뒤에 해저드 맞았어. 네, 해저드 왼쪽 해저드 왔어. 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어. 그지? 네. 안으로 맞았으니까 가보자고. 굿샷. 벙커만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샷. 땅 소리 났는데요. 땅 맞고 일로 튀었으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이거 맞은 땅 소리였지? 네, 이거였어. 한번 쳐봐봐, 그 소리 맞는지. 손으로. 맞는 것 같아. 진짜 쳐본다. 그래. 요 카트길 구제까지 해서 그래, 안쪽으로. 이쪽으로? 네. 거기서 원클럽. 17번의 세컨샷. 아, 뒷땅 맞다. 좀 짧은데? 좀 짧았다. 러프가 어려웠나 보다. 너무 아웃인으로 쳐버렸네. 잘못 맞았어요. 핀 맞았어. 탑핀 났으면 그래도 굴러서 올라갈 것 같은데 뒷땅이 나서. 이거 뒷바람 봐야 돼요? 슬압? 8번 잡았는데? 아닌데, 이거 앞바람 맞는데? 앞바람 봐야 되나? 슬만 봐야 되나? 어휴, 훌쩍 넘어갔어. 와, 씨. 응. 해서 저 뒤는 괜찮을 것 같아. 아, 클루치냐. 약간 우측, 그린 우측. 아, 너무 어려운데. 너무 생각 많이 했어. 19m에 19m. 아, 잘못 쳤다. 도와야 돼. 와, 어프로치를 너무 못한다. 짧다. 너무 짧겠죠. 야, 이게 이렇게 세? 내리막 다섯. 세다. 진주의 중요한 파판. 크다. 진주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위험해졌네. 둘 다 위험하네. 좀 더 봤어야 되네. 하러 탈게요. 네. 자. 더블. 아, 감사합니다. 더블 보기 더블. 근데 만약에 동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쳐야지. 더 치는 거예요? 네.
루나 X VCA 이제 마지막 콜 18홀입니다. 네. 지금 현재 스코어는 물군 5개 진주영 8개 성숙이 8개입니다 지금 진주영과 저는 동타입니다. 동타가 나왔을 시 한 홀을 다칩니다. 그래서 승부를 냅니다. 이 마지막 콜에서 어쩌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8홀 예선전 마지막 티샷입니다. 마지막 티샷. 자, 긴물 티샷. 좋습니다. 좋은 코스. 감사합니다. 어이구야! 어디 갔을까? 왼쪽 오비 아니야? 왼쪽 오비야 해줘야 돼요? 근데 초반엔 말뚝이 없어서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기도 하지 않아? 넘어갔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지? 네. 가보자. 샷! 아, 깔끔한 샷. 내가 치고 싶은 샷이었는데. 유리. 나이스. 감사합니다. 샷. 샷. 첫 번째 끈 좀 위험하다. 날아가는 떨어진 걸 보니까. 첫 번째 티샷이 살았을지 죽었을지 오비가 끝나는 아 죽었겠다 죽었습니다 볼이 첫 번째 걸 죽었네 응? 이렇게 타야 되는데 지나가다 없으면 여기 없으면 없는 거지 이렇게 막 끝에서 말렸어 아직 몰라 그래도 어, 저 핀이 제일 어려운 위치인데 125 뒷바람 굿샷 크다 왜 이렇게 멀리 가시? 잘 쳤는데 멀리 가네 좋다 아 설계를 박는 샷이 될까? 돼. 어 짧아 오 저정 감사합니다 아직 골프는 끝난 게 아니다 삼촌이 넣으면 저기서 넣으면 완전 말이 바뀌는데 이제 못 넣으면 거의 확정이 된 거고 짧아 아 아직 안 끝났어 흥분하지 마 지금 너 네. 지금 삼촌 공 나가서 지금 너무 행복해 보여서 지금 아 마지막 홀에 사고를 쳐서 고! 셋! 나이스! 나빼드 스톱!
슬리퍼 타겠다는 작전인가? 나이스 파!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나이스 파!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했어.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더블 두 개에 트리플 한 개를 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스코어를 좀 많이 못 냈는데, 평소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더파를 좀 자주 치는 편인데 이제 오늘은 좀 이제 긴장한 탓인지 스코어가 잘 안 나왔네요. 마지막 홀 트리플이 좀 약간 컸던 것 같아요. 버디를 네 홀에 세 개 쳐서 투 언더까지 내려왔었는데 이제 마지막 홀에 이제 파5라 이제 기회라 생각하고 좀 이제 좀 드라이버를 좀 때렸는데 이제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나가고, 또 세컨도 잘 쳐보겠다고 이제 그린에 이제 보내보겠다 좀 세게 쳤는데 그것도 나가게 돼서 이제 그래도 트리플로 막아서 좀 잘 막았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회가 있을지는 몰랐는데 저희 아카데미 프로님이 이제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좀 대배우님이랑 같이 이게 플레이할 수 있게 된 게 이게 영광이고, 이제 생각보다 잘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퍼터도 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냥 아마추어보다 좀 더 잘 치시는 분으로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번 이제 1주차부터 3주차까지 이제 제가 실수했던 큰 실수들을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이제 연습하고, 이제 제가 부족했던 어프로치 같은 쇼게임들을 이제 위주로 이제 연습을 더 해서 꼭 이제 연말에 있는 대회 좋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엄마는 항상 대구에서 이제 일하신다고 힘들어 하시는데 연세도 좀 이제 있으시고, 이제 아빠는 또 따로 포항에 계셔서 또 포항에서 따로 사업 같이 하고 계시고, 힘든데도 이제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네, 간신히. 네, 좀 많이 힘들었고 어렵습니다. 네, 콩닥콩닥 하기도 했었고, A코스 이번 홀에서 이제 버디펏을 넣으셨을 때 좀 많이 큰일 났네. 그냥 넣었으면 했는데 그때도 퍼터를 약간 좀 자신 없게 쳤었던 것 같아요. 내리막에다가 뒷바람도 불고. 일단 제가 제일 못한, 제가 제일 자신이 없는 쇼게임이랑 퍼터, 또 거리도 좀 늘리고 아이언 컨택도 일정하게 만들어서 한번 선수들 다 만났었을 때 제가 부족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더 보충을 해서 올 것 같아요. 한 말씀, 일단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그냥 고맙고, 내가 다음에 그 고등 골퍼 갔었을 때 우승, 그 다 오빠 언니들인데 우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등 골퍼 루나엑스 2차 예선전 합격자들을 모시겠습니다. 이야. 우와.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해요, 진주. 감사합니다. 정말 뭐 물구는 뭐 당연히 나를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주 양은 박빙이었어요. 네. 네. 오늘 떨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네, 많았어요. 많았어요. 평소보다 잘 안 맞았죠? 네. 네. 진정도 그렇고. 네. 오늘 아무튼 고등골프 예선을 네.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마디. 1군부터. 이런 자리를 아까 만들어주신 저희 박프로님께 일단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어서 좀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쳐서 꼭 좋은 선수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주야.
소감. 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저희 박상원 프로님과 그리고 저희 그 촬영을 도와주신 이제 여병규 코치님과 이제 감독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 자리에 있게 돼서 좀 영광이고요. 그래서 같이 칠 수 있는 연예인과 함께 쳐서도 기분이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역시 그 우리 진주 형과 무일 군이 같이 골프를 쳐서 이 보드골프 2차에서 이제 합격했는데 네. 연말에 합니다. 예선전. 네. 재밌게 준비하고요. 네. 그 전에 한번 잘 준비하고 있는지 스케치하러 올 수도 있어요. 열심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열심히 하는 거 즐겁게. 네. 자, 오늘 이렇게 고등골프에 출연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등골프 화이팅! 화이팅! 잘했어요. 축하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는 건 항상 익숙해서 오늘은 꼭 이기고 싶었는데 역시 골프는 장갑을 벗을 때까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전 티업이었고 사실은 몸이 무겁더라고요. 어저께는 좀 그래도 가벼웠는데 이런 핑계를 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나이가 있어서 나이가 있어서 많이 피곤하네요. 네. 근데 저는 학생들과 쳐봤을 때 어렸을 때의 그 순수함, 뭔가에 빠져서 뭔가를 계속 성장하고자 하는 그 순수함, 그 초심을 볼 때 약간 저도 그 친구들을 응원하게 되고 아 나도 약간 좀 저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시 찾고 싶은 뭐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친구들이랑 프로가 아닌 잘 치는 친구들 치는 건 굉장히 저한테 큰 깨달음과 즐거움이죠.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미래가 밝다라는 느낌, 괜히 대리만족하는, 응원해주고 싶고 초심을 가지고 다시 이 유튜브에 그 순수함과 그 재미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 한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일단 저는 이 안에서 한번 그냥 즐겨보려고요. 저희가 약간 그 워낙에 전국구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됐습니다. 군산, 경주, 그 다음은 제주도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남단에 있는 아주 큰 섬, 제주. 우리 구독자들은 다 알아요. 아, 내가 잘 못 치는 걸 다 알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잘 못 치는 거. 근데 제주도 때는 틀릴 겁니다. 냉정한 성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